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하는 박민지. 우승자에게 추가 세레모니를 해주고. 지난해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본인의 스폰서 주최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박민지 선수. 와, 박민지 선수. 멋진 플레이네요. 네, 10개월 만에 네. 우승이 나왔습니다. 통산 11승을 달성하게 되는 박민지 선수고요. 박민지 선수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나와줬네요. 네. 저 짓궂은 모습 저는 항상 보면서 저도 같이 울컥하고 많이 웃게 됩니다. 아, 정말. 동료들이 진심을 다해서 축하를 네. 해주고 있는데 뭐 물을 많이 뿌릴수록 더 많이 축하를 해주는 네. 느낌이에요. 김혜림 선수가 잘 알아주네요. 자취전자. 벤츠? 벤츠 소영 언니야? 오늘? 제가 너무 이뻐서 이제 인터넷에서 보고 아 무조건 이거 입어야겠다 해서 제가 따로 가서 바로 나 이거 입자마자 아 이거로 바로 해주세요 이랬어요. 다른 건 입지도 않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드레스가? 예쁘죠? 네. 네, 2년 연속으로 상금왕을 하게 됐는데 전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고 저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 KLPGA에 올라와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하면서 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키도 크지 않고 운동선수로서 피지컬도 좋지 않고 또 거리가 많이 나아가는 선수도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평범한 제가 KLPG 투어, LPG 투어에 잘하는 언니들을 보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제는 주니어 선수들이 저희를 보면서 그런 꿈을 키워나갈 텐데요. 그런 선수들이 저희를 보고 배울 수 있게 본받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2022년 결과에 상관없이 다 최선을... 죄송해요. 말이 꼬였어요.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 최선을 다한 2022년 결과에 상관없이 올해 모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남은 저녁도 좋은 저녁 되시고 행복한 밤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박민지 선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